우리 민족 고유의 정통 심신 수련법인 곡선도. 몸과 마음을 수련해 대자연의 길을 얻는 수련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조선 삼국시대에는 국가적 인재 양성법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그 시초가 뚜렷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선인들에 의해 오랜 기간 전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곡선도는 일종의 호흡 수련으로 500여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몸의 근육과 내장기관을 자극해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곡선도의 좋은 기운을 받아 곡선도와 인생을 함께한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세계 곡선도 연맹의 국장이기도 한 조경진 현사. 그의 수련이 지금 시작된다. 지난 9월 6일 제15회 충주 세계 무술 축제가 열린 충주 세계 무술 공원. 세계 22개국 26개 무술 단체가 참가해 세계 무술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축제가 펼쳐졌다. 전통 무술 시연과 국제 무예 연무 대회, 세계 태권 대회, 종합 격투기 대회 등 다양한 무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중 제7회 전국 무예 대제전의 준비가 한창이다. 이곳에서 각종 겨루기, 시연 경기, 기록 경기가 펼쳐진다. 흩어진 것을 하나로 뭉치면서 우리가 이걸 올림픽을 통하면 세계적인 리듬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그동안에 각종 무술단체에서 참 어렵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계로 전파한 데 의의가 있고, 또한 강인한 우리 국민성을 세계적인 만방에 알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대회 준비도 한창. 무술과 문화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신명나는 축제로 완성시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조경진 현사 역시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곡선도 시범단을 이끌고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데, 행사 준비로 분주할 법하지만 왠지 그의 기분이 몹시 좋아 보인다. 우리 곡선도 사범을 양성하는 그 사범 전문 학교 학생들이에요. 젊은 인재들입니다. 들떠 보이는 수련생들. 이처럼 전국 무예 대제전은 곡선도 회원들에게 가장 큰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오늘은 총 몇 분 정도가 참가하죠? 한 50명 넘게 참가할 겁니다. 시도 대항전이기 때문에. 시범단 있다고 했어요? 네, 시범단은 이제 오후에 전국무전 개막식 그 축하 공연하고, 그 다음에 K마샬아트 쇼, 네, 거기 본선에 갑니다. 저녁에 한. 이게 틀어졌어요? 이게 열 수 있는 거예요? 열어지는 거예요. 열어지는가 보다. 곡선도 수련만 24년째인 조경진 씨. 강사, 수사, 사범을 거쳐 이제는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현사가 되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범단 그 훈련 팀장을 맡고 있는 장진영 현사님. 대전에서 수련운동 운영입니다. 네. 곡선도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어떤? 일단 심신이 아주 건강해지고요. 어떤 삶에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데 삶이 됩니다. 곡선도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네, 우리 시범단 총무 반주리 사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수련하러 운영입니다.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곡선도 수련은 한 11년 정도 됐어요. 수련 한지는. 어떻게 곡선도를 접하게 되셨나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몸이 좀 이제 안 좋아졌었는데,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마음도 좀 많이 약해지고, 그 회사 생활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불안해지고 그런 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조금